네, 또 접니다. 권미정 캐스터를 기대하셨다면 좀 실망하셨을 것 같은데요. 오늘은 제가 이상로의 텐텐베거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만이니까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와우네 파트너 이상로 멘터 나와 있습니다. 자, 오늘 시장 체크포인트부터 좀 살펴주실까요?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경제TV 와우넷 이상로입니다. 자, 우선은 오늘 체크포인트 몇 가지 좀 짚어보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크게 놓고 본다면 오늘 시장은 FOMC 웨이팅, 뭐 이렇게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우리가 5월 3일과 4일 날 FOMC에 대한 회의에 대한 부분에서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이 기정사실화가 되고 있는 양상들이고, 대신에 시장은 그 부분보다 6월 달에 있을 FOMC 회의에 대한 금리 인상에 대한 추가적인 이슈가 나올 것이냐, 또는 이제 점도표가 공개가 되게 되는데 그 점도표 상에서에 대한 부분이 과연 추가적인 금리 인상을 원하는 시그널이 나올 것이냐에 대한 부분에서 시장은 크게 움직이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뭐 미국발 은행에 대한 불확실성은 결국 금리를 인상하면 인상할수록 채권 가격에 대한 하락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손실에 대한 부분 자체가 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부분에서 불안감을 지속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부분으로 보는데, 자, 국내 증시는 국내 증시만의 독자적인 움직임들을 최근 들어서 많이 보이고 있는 양상들이었습니다. 그에 따른 부분 자체에서 첫 번째 이슈를 한 번 더 체크를 해보도록 한다면, 우선 이제 테슬라발 페라이트 관련된 기업들이 강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는 부분이었습니다. 우선은 과거에 우리가 4월 달에 페라이트 관련된 기업들이 움직였던 이유 중에 한 개는 우선은 히토류 관련된 기업들을 대체할 수 있는 부분으로 이 페라이트 관련된 기업들이 강한 상승세를 동반하는 모습들이 나타났었는데, 자, 어젯밤 뉴스에 의해서 테슬라에서는 지금까지 써왔던 히토류, 예를 들면 네오디늄이나 또는 프로세오디늄 같은 이런 히토류를 많이들 써왔지만 앞으로는 이 히토류를 쓰지 않겠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시장은 거기에 따른 부분 자체에서 이 히토류를 대체할 수 있는 페라이트 코어에 대한 부분 자체를 좀 더 주목하면서 오늘 강세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이는데, 가장 강하게 움직이는 기업들은 뭐 삼화 그룹들이겠죠. 그래서 삼화전자는 오늘 거래 정지에 대한 상황이고, 대신 삼화전기 또는 삼화컨덴서 같은 기업들이 가장 대장주에 대한 역할을 하면서 오르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 마찬가지로 이제 그에 따른 계열사들에 대한 종목군들이 여전히 강한 상승세를 좀 나타내고 있습니다. 시장이 오늘은 전반적으로 좀 하락을 하는 양상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반사적인 부분으로 이런 테마성 움직임들이 나타난다고 보는데, 우리 이런 페라이트 관련된 기업들도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제가 좀 이따 다시 한 번 더 준비를 했으니까 그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텐텐버거 트렌드는 페라이트 관련주에 대해서 좀 살펴주실 건가요? 네, 페라이트 관련주를 좀 더 핵심적인 내용들 담아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같이 보시죠. 네, 일단 지금 우리가 페라이트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매매 팁을 몇 가지 한번 짚어본다면, 우선 이제 산화철을 포함한 세라믹에 대한 자성체를 우리가 얘기하는 것으로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우리가 이제 이 페라이트 관련된 기업들이 이슈가 됐던 것은 이제 히토류에 대한 대체 소재로 주목을 받고 있다는 부분이 현재 이슈가 되는 부분이고, 우리가 이 부분을 좀 주목해봐야 되는 것이, 그러면 이 페라이트라는 것이 직접적인 페라이트만을 소재가 따로 있느냐, 그것은 아니거든요. 이제 일종의 화합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그 화합물을 어떻게 만드느냐 하면, 우리가 바륨이나 또는 망간, 니켈 같은 비철금속에 대한 소재를 다들 조금씩 혼합을 시켜가지고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이 페라이트라고 보시면 되고, 대신에 지금까지에 대한 움직임만을 본다면 아직까지는 테마성 움직임이 강한 그런 양상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이런 종목군들은 아직은 테마에 대한 부분으로 인식을 하고 보되, 대신에 선별적인 부분에서 실적이 나오는 기업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럼 그런 실적이 나오는 기업들을 중심적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더 관심을 좀 더 가져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시죠. 그래서 그에 따른 관련주들도 이어서 한번 같이 보신다면, 네. 우선은 이제 가장 크게 이슈가 되는 것이 이제 생산 또는 이제 계열사에 대한 기업들이 현재 시장에서는 가장 강한 이슈가 되는 부분으로 보이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삼화전자나 삼화전기, 삼화콘덴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 전기차 모터를 만들 때 들어가는 페라이트를 직접적으로 생산하고 있는 부분, 특히 이제 삼화전자 같은 경우에는 매출의 90%가 이 페라이트 코어를 생산하는 부분으로
주목적이 적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상한가를 동반해서 강한 움직임들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여기서 좀 더 주목해봐야 되는 것은 우리가 이수 그룹입니다. 이수 헵지스와 이수 페타시스가 있는데요. 이에 따른 계열사 중에서 우리가 지금 현재 이수 페타시스 같은 경우, 그리고 이수 헵지스 같은 경우에도 계열사에 대한 부분이 페라이트 코어를 또 직접적으로 생산하는 기업이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부분 자체에서 이 시장에 대한 주목도가 좀 더 필요하다는 말씀도 함께 드리겠고, 그리고 지금 이제 유니온과 유니온 머티리얼 같은 경우에도 페라이트를 직접적으로 생산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네. 강세를 나타낸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사실 이제 페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안에서도 이제 목적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나거든요. 페라이트 비트가 있고 또 페라이트 코어가 있고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는데, 현재는 전체적인 부분에서 총칭해서 페라이트 관련된 기업들이 오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내용물이라고 이게 자막 오타가 났는데요. 내용물이 아니고 내화물입니다. 내화물이 뭐냐면 우리가 이제 페라이트를 만드는 것이 이제 세라믹 소재가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 세라믹 소재에 대한 원료가 되는 것이 내화물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런 내화물 관련된 기업들도 함께 2등급 정도에 대한 순위를 나타내면서 상승세를 좀 동반하는 모습들이고, 그 밑에 이제 특허권이나 개발권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이 캐스피온, 아모텍, 시큐브, 오늘 시큐브 또 상한가 갔거든요. 그래서 이런 특허 또는 개발된 기업들이 또 강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는 부분도 참고할 필요가 있고, 자, 다음 장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다음 장 보시면 페라이트를 만드는 소재 관련된 기업들이 또 주목도가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지금 보면 일단 이제 페라이트 관련된 부분 자체에서 우리가 아연이나 또는 망간, 그리고 이제 니켈 관련된 부분에서 지금 시장에 대한 이슈가 또 함께 진행이 되고 있는데, 우선은 이제 이 페라이트라는 것이 자성체를 띠고 있는 물질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대체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자폐자석을 만들고 있는 노바텍이 오늘도 강한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고, 그리고 세라믹에 대한 주 원료가 되는 이 세라믹 비드를 생산하는 기업이 또 세노텍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기업은 꼭 눈여겨보시길 바라겠고요. 아연 관련된 기업, 망간, 그리고 니켈, 우리가 과거에 2차전지에 포함되는 주요 금속군들을 한번 네. 같이 공부를 하셨는데, 여기서 망간과 니켈은 또다시 중첩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눈여겨보자는 말씀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히토류를 대체할 수 있는 페라이트와 관련된 얘기가 시장에 좀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아마 언급이 좀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미중 관계에 있어서도 중국이 이제 히토류를 좀 제한하겠다 뭐 이런 얘기가 자주 나오기 때문에 뭐 테슬라를 비롯해서 다른 데들도 히토류 대신에 쓸 수 있는 뭔가 대체제가 있다면 이런 생각을 하겠죠. 그러니까 오늘 나와 있는 여러 가지 관련 기업들 같이 참고해 보시도록 하고요. 그렇다면 오늘 텐텐베고 원픽 종목은 페라이트 관련 주입니까? 네, 맞습니다. 페라이트 관련주를 준비를 해봤는데요. 네. 자, 오늘 페라이트 관련주는 그래도 저희가 이제 방송이기 때문에 뭐 실적이 안 나오는 기업을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릴 수는 없고, 그래서 저는 이 중에서도 이제 망간 관련된 기업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망간이라는 것이 코발트를 또 대체할 수 있는 원료이기 때문에 2차전지 소재에 대한 부분에서 부각을 받고 있는데, 오늘 이제 신팩이라는 기업을 소개를 해드리겠고요. 신팩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 산화 망간에 대한 제조 및 생산을 담당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실 수 있고, 현재 2022년도 결산 실적 기준으로는 PR 밴드가 약 2.8배 정도 수준입니다. 신팩은 사실 시장에서 큰 이슈가 되지 않는 종목입니다. 하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광물 관련된 기업들이 오늘 STX도 그렇고 또는 이제 태경산업, 그리고 오늘 포스코홀딩스가 발표가 됐던 것이 니켈에 대한 생산 공장을 지금 현재 광산 자체를 이제 개발한다라는 부분 자체가 이슈가 좀 되었기 때문에 이 신팩에 대한 이런 망간도 상당 부분 부각될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보고, 바닥 권역에서 돌파가 나오는 시점에서 우리가 지금은 실적적인 부분에서도 공략이 가능하다는 말씀도 함께 드리면서, 자, 일단 1차적인 목표가는 상단에 있는 7,200원 선 말씀드리겠고요. 손절가는 하단에 6,190원 그 밴드 정도를 생각을 하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히타류의 대체주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페라이트 관련주로 망간과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신팩 소개를 받았고요. 앞서 이제 1차 목표가 한 7,100원, 손절가 5,900원 제시하셨으니까 투자에 참고하십시오. 이상로 와우네 파트너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